안녕하세요. 제 마그네트입니다.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스승의 날을 위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내 주변에서 감사한 지인분들이나 선생님들 또는 아끼는 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스승의 날에는 건강 자석 팔찌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자석 팔찌는 일반 액세서리와 같은 제품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달이 하나하나 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한 착용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주어서 통증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보통 많이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나 평소 어깨나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권장드릴 수 있는 유용한 제품이에요. 제품은 제가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일부가 아닌 하나하나 다 모두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 매우 강력한 자력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서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은 보통 색상이 금색과 은색 두 가지로 컬러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컬러뿐만 아니라 나달 자체도 조금 두꺼운 타입의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나달의 크기가 조금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반적인 길이는 동일하지만 조금 굵기 느낌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좀 슬림한 타입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남성분들은 좀 굵직한 느낌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취향에 따라 선정도 가능해요. 나달 자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탈착용이 가능해서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강력 자력이기 때문에 강한 흔들림에도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고급스럽고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도 무난하고요. 일반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해 주셔도 깔끔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어요.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제품인데요. 네, 보통 나이가 들수록 통증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석 팔찌가 굉장히 많이 선호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력으로 해서 주입이 되어 있고요. 3중 도금 처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 착자 3중 도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일반적으로 착용하시기가 편리해요. 오늘은 자석 팔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가온 스승의 날 고민하시지 마시고 건강 자석 팔찌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제2의 마그네트였습니다.